조이 씨도 관리를 엄청 한대요. 네, 나이도 어린 친구가 건강식품 마니아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제가 이제 뷰티랑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아무리 이제 뷰티나 패션에 신경을 써도 이제 건강이 안 좋거나 기본적인 저를 가꾸지 않으면 너무 별로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그 아우라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저 최근에 플라잉 요가도 시작해서. 아, 플라잉 요가 좋지. 네, 막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뿌리 채소를 발효한 그 주스를 먹고 있어요. 원래 네. 암 환자분들을 위해 개발한 건데 확실히 그런 좋은 거를 먹으면은 몸에 염증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고. 아니 어린 친구가 뭐, 참 그런 거 알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어떤 거요? 아 그게. 우리 정보의 자리예요. 우리 정보의 자리예요. 일단 토론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생생정보 토론에 생생정보. 네 그리고 이제 논이 주스가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논이 주스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안색이 달라져요. 저도 있어요? 먹어요. 그래요? 아, 원액으로? 어, 원액으로. 언니 그거 다 갖고 계시네요. 언니 그거 괜찮아요. 웬만한 건 다 있으시네요. 염증에 좋은 거. 아, 울금. 울금. 아, 울금 또 뭐예요? 울금이라고. 목에 좋아요. 난 달맞이 꽃종자유. 달맞이 꽃종자유. 좋았는데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염증, 그리고 좋아요. 간, 그리고 아~ 남자들 갱년기 증상. 남자들 갱년기 증상. 아, 이거 참기름, 참기름씨 종자유인가요? 그거 뭐. 참기름씨 종자유 형이나 먹어. 아우. 아, 오늘 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논의를 전현무 씨한테 특히 네. 추천하신다고요. 어. 아니, 요새 약간 일이 너무 많으셔서 네. 맞아 얼굴 지금 피부색이 굉장히 탁하세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만져보면 아는데 너무 막혔어요 몸이. 근데 오빠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빠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조이가 더 심각하게 나아가요. 미안해요. 아니 근데 조이 씨가 네. 화병 진단을 아, 받았어. 네, 아 이게 제가 이 건강식품에 계속 네. 이렇게 막 관심이 가는 이유도 너무 예민하니까 몸이. 아. 근데 최근에 이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한의원에 갔는데 모든 그 아픔의 원인이 이 화병이었던 거예요. 화병이었나? 아. 네. 화가 좀 몸에 좀 많았었던 걸 본인이 스스로 느꼈어요. 욱할 때가 있었어요? 많죠. 어. 네. 진짜? 아무래도 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 표출하지 못하고 사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안고 사니까. 지금 시계 봤는데 아직도 9시 반이에요. 이만 아침에 나갑니다. 민호님도 그렇죠. 지금 내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코디가. 다들 화가 많이 났어요. 아, 재밌네요. 아이고, 조이 씨는 화가 날 때. 어떤 본인만의 화를 참는 방법이나 아니면 혹시 뭐 푸는 방법? 푸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강아지 사진을 봐요. 강아지 햇님이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한의원에서 숨을 좀 깊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숨을. 계속 얕은 호흡만 하다 보면은 더 이제 이 화병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원활하게 이거를 계속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돌 스타들을 보면 생각만큼,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만큼 실제로는 엄마 옆에서 막 응석도 부리고 엄마한테 화도 내면서 그런 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격리 맞아요. 상태로 살기 때문에 지금 격리 맞아요.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게 안 풀려. 격리 상태. 엄마는 격리 상태. 따로. 따로 살다 보니까 그런 맞아. 것들이 스트레스로 쌓일 것 같아요. 저 요새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네. 조언인데 자기 전에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다섯 가지씩. 스트레스야, 나 지금. 한숨이면 빨리 자능이라도 나 지금 짬짜. 나 지금 감사 노트 얘기 들으니까. 15분? 그게? 감사 노트. 오늘 하루 감사한 사람들? 네. 아니, 뭐든지 뭐. 저도 써요. 네. 오늘 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먹어서 너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다. 아주 작은 것들. 그리고 그냥 다섯 개씩. 아이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화난 거 푸는 데 쓰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할 거에 그 에너지를 써버리면은 맞아요. 이 화를 오히려 안 올라와. 저는 우리 아빠가 저랬으면 일주일씩 몰았었어요. 저는 35개. 쉬어서.